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바디메오가요, 그 보이지 않던 눈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심으로 해서 눈이 보이게 됐어요. 근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게 아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네요.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주시려고 해도 그 맹인 바디메오가 믿음이 없다면 그 눈이 뜨이질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 또 예수님을 이제 찾는다고 해도 내 믿음이 작다면 눈을 뜰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해준다는 정확한 진실된 믿음이 있어야 눈이 뜨이는 거지, 아무리 옆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해도 그분의 믿음이 없을 때는 눈이 뜰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한 절이지만, 성경의 한 구절이지만 우리 한 구절로 인해서 그 사람의 한 삶이, 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믿음이 너무 작다면 아무것도 변화되는 게 없어요. 성경을 매일 읽을 때 내가 진실로 받아들이고 내 믿음이 클 수 있도록, 그것 또한 은혜거든요. 내가 믿지 않으면 또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의 말을, 만약에 가까운 사람들이 뭐 어떻다 저렇다 얘기를 할 때 믿지 않고 내가 닫혀 있는 마음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마음을 닫아버리면요, 아무것도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항상 믿음, 가까운 사람부터 믿고, 그리고 진실로 교회만 다니지 말고요, 내가 좀 마음을 열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또 전도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가까운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믿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그걸 얼마나 올바로 믿을 수 있느냐, 그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성경 말씀을요 들을 때 귀를 바짝 열고 마음을 열고 내가 받아들이고 이게 진실이구나, 진리구나 라는 걸 좀 믿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리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내 질병이 치유되고 내 마음의 병도 치유되고 기적들이 계속 보이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내가 의심을 하고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아무것도 쓸모없는 자였잖아요. 쓸모없는 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화된 삶을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고난들 속에서도 이겨내고 있잖아요. 그게 곧 저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받아들였고, 또 믿음이,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 속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작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이건 나한테 통하는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받아들이시고 진실로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뜬다는 것은 내 육체의 눈만이 아닙니다. 내 영적인 눈도 뜨여지는 겁니다. 한번 오늘 믿어보시고요. 지금 진실하게 한번 하나님 말씀 성경을 한번 받아들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시작하시고요.
저도 지금 오늘 아주 기분 좋게 상쾌한 하루 예, 일어나서 지금 동네 또한 바퀴 예, 산책 갔다가 왔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하루 시작하는 즐겁게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목사가요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오늘 하루 좋은 일이 있으실 겁니다. 자, 힘차게 하루 시작하자고요. 자, 화이팅!